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.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공중을 날며 먹이를 찾던 독수리 한 마리가 얼음에 박혀있는 양의 시체를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 발톱을 양의 시체에 깊숙이 박고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. 폭포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지만 큰 날개로 비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일어나지 않습니다. 마침내 폭포에 이르렀을 때큰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르려 했지만 발톱은 이미 얼음에 박혀 날아오를 수 없어 폭포에 떨어 죽고 말았습니다.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.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.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. 속히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